홍준표. 뜨내기 보따리 상들이 당 차지하는 것 묵과하지 않을 것. 입력 2021년 8월 29일 오후 9시 5분. 김병관 기자.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. 연합뉴스.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29일 뜨내기 보따리 상들이 당을 차지하고 좌지우지하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 이라며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을 맹비난했다.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우연히 종편을 보다가 제가 건 배신자 프레임을 비난하면서 자신도 지난 총선 때 당을 배신하고 무소속 출마하지 않았느냐고 비난하는 것을 봤다. 며 참 판단 수준을 의심케 하는 반론 이라고 말했다. 이어 홍 의원은 나는 26년 동안 단 한 번도 당을 떠난 일이 없었던 이 당의 적장자 라고 강조했다. 앞서 홍 의원은 지난 27일 살아오면서 제가 가장 혐오하는 부류는 배신자들 이라며 한 번 배신해본 사람은 언제나 또 배신한다 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 최 전 원장을 싸잡아 비난한 바 있다. 이에 최 전 원장이 같은 날 배신자는 홍준표 후보 본인 얘기 아니냐 며 2020년 총선에서는 공천을 못 받자 탈당했었다 고 맞불을 놓자 홍 의원은 보수 정당의 적장자는 자신이라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. 그러면서 홍 의원은 무소속 출마에 대해 지난 총선에서 막가는 공천으로 참패를 했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당 지도부 일부가 경쟁자 천에게 공천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한 거에 우리 당 절대 우세 지역에서 단기 필마로 29일 만에 살아온 나를 배신자 취급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발상 이라고 덧붙였다. 홍 의원은 지난 17일 출마 선언식에서도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 두 분은 여당으로선 배신자 라며 여당으로서는 자기 진영을 배신한 사람인데 대통령이 된다 한들 민주당이 그냥 두겠느냐 2년간 허수아비 만들어버릴 것 이라고 배신자 프레임으로 두 후보를 몰아붙인 바 있다. 유 전 의원은 한편 이날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생겼던 여러 서운한 문제 저도 많이 부족했다는 걸 느끼고 보수 정치가 지난 몇 년 동안 괴멸된 데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. 며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 중에 제가 유일한 대구 경북의 아들이다. 저에 대해 서운하셨던 거 이제 마음을 좀 풀어주시고 오해를 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다. 고 말했다.